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죠. 충북 옥천에서 열린 지용제의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조개 제왕으로 불리는 키조개, 담백한 맛이 일품인 키조개 맛보러 장흥으로 떠나보시죠. 늘어나는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비상상황 응급처치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아, 네. 목요일까지는 네. 우리 지윤 씨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예, 이렇게. 오랜만에 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환영하고요. 자, 오늘 5월의 셋째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또 성년의 날이죠. 우리 민법상 네. 성년이 이제 만 19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 뭐 성년을 맞은 모든 분들 축하드리겠고, 성년이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축하 인사 역시 건네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20살 성년이 된다는 게 각별한 의미긴 한 것 같아요. 네. 우선 미성년이라서 하지 못했던 각종 규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아, 많이 자유로워지죠. 네. 예, 일단은 뭐 투표권이라든지 운전면허 취득 외에도 많은 분들 저기 음주, 흡연 이런 거 맞아요. 가능해지고요. 특히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경제활동, 뭐 결혼도 이제 마음껏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른이 되었다라는 그 징표를 받는 그렇죠. 그런 날이 되겠어요. 예. 옛날에도 성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사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네. 성년이 되면 직접 집을 짓게 했다고 하고요. 또 신라 시대에는 성년이 된 날에 관복을 입혀줬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좀 축하를 해주고 기념을 해주는지 그것도 네네. 궁금하네요. 사만 시대하고 요즘 비교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전이죠. 지훈 씨는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저는 꽃다발 받고 막 이런 거 있었나요? 아무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슬프게.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네. 예, 예. 뭐 성년이든 뭐 똑같다. 네. 저도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볍게 한잔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성년이 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사회인으로서의 네. 책임감을 갖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고 하는데 올해 성년들은 이제 2000년생이라 그래요. 벌써요. 네, 2000년생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은근히 부러워지네요. 아, 예.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비가 좀 내려서 좀 때이른 더위가 가시는 듯했는데 이번 주는 또 날씨가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혹시 성년회 네. 할 때 뭐 기억나는 뭐 이벤트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선물인데요. 아, 선물. 네, 아이라이너랑 립스틱이랑 볼터치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화장품을 받은 게 좀 기억에 남아요. 3종 세트를. 네. 우리 중에 제일 낫네요. 제일 네. 낫다. 그러네요. 제일 나은 수진 씨, 날씨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부터 이어진 비는 오늘 아침에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오전 중에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는 차차 맑은 날씨가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천과 충주가 16도, 괴산은 14도, 보은은 1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전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19도에서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3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선글라스, 보통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쓰시나요? 구입한 지 5년 이상 됐다면 자외선 차단율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운전할 때 쓰려고 차량 내부에 보관하는 분이 많은데요.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는 6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윤 씨, 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네.
눈 감을 밖에. 왜 이러세요? 네. 저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이러세요? 저를 저도 뭐 이럴까요? 환영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에요. 환영하는 조혜선 아나운서를 뭐 그리워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영하는 의미로 네. 두루두루 제가 분위기를 잡았는데 지금 화면 밖으로 나가시려는 거 지금 제가 관심 잡아둬야겠는데 이 제가 지금 시를 한번 살짝 읊은 건데 이게 누구신지 혹시 아세요? 아니 뭐 교과서에도 본 것 같고 들어본 네. 것 같긴 한데 누구신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이러고 읊어가지고 네, 무서워요. 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시는 옥천이 나온 충북의 대표 시인 아니 우리 한국 현대시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지용 시인의 시 호수라는 시 여러분 많은 분들 좋아하실 겁니다. 자 정지용 시인의 고향 옥천에서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특별한 여정을 저희 MBC 아침엔 카메라가 직접 따라가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해마다 5월이면 옥천은 시향으로 물드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음력 생일을 전후해서 아주 특별한 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특히 시인의 고향 투어도 좋았고 실개천의 종이배 띄우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가까워진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시인의 고향에서 즐기는 시끌벅적 문학축제 감성 충전하러 함께 가보시죠.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선생이 나고 자란 옥천구. 정지용 시인을 기리기 위한 지용제가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어린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빨간 기관차처럼 달려가자던 정지용 시인. 그의 아름다운 시에서 기획했다는 골목길 투어입니다. 기차 타니까 마을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정지용 시인의 새빨간 기관차라는 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새빨간 기관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구경하다 보니까 색다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느릿느릿 달려도 마을 구경하랴 사람 구경하랴 모두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번 지용제의 특징은 이 구읍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험 행사를 관광객들과 같이 함께 꾸며가는 그런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구읍의 골목길을 돌고 돌아 정지용 시인의 생가로 들어가 봅니다. 유년 시절을 보내며 어린 정지용이 꿈을 키웠던 생가는 1974년에 허물어졌는데요. 이후 1996년에 동네 어르신들의 기억들을 모아서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시인의 생가 앞 실개천에서는 종이배를 띄우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정성껏 종이배를 접은 후 저마다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소원 빌었어요? 장난감 사는 거.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저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의 말처럼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에 희망의 배가 뜹니다. 내 배는 유난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실개천이 노래에 나오는데 어느 노래에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정지용님의 바로 향수라는 시에 있어요. 바로 어릴 때 꿈과 어떤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희망이 솟았던 곳에서 제가 배를 띄워보니까 저도 지금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생가 옆 향수마당에선 지용의 시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해봤던 박터트리기. 추억 속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오재미를 던져보는데요. 박이 열리면 아름다운 시어들이 나오고 그 시어들을 순서대로 맞추다 보면 정지용 시인의 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이걸 하다 보니까 더 옛날 생각이 나고 박도 터뜨리고 그 박 속에서 나오는 시어를 찾아서 이렇게 같이 게임들 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정지용 시인의 시세계를 알 수 있는 문학관을 잠시 둘러보기로 하죠. 이 바다를 가는 시가 전부 찾아보면 지난 1988년 월북 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와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온 정지용 시인. 현대 시단의 중심이었던 시인은 지금도 한국 문단의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 고어를 많이 쓰셨고 우리 충청도 방언을 많이 쓰셨어요. 당신의 감정을 절제된 감정으로 아름다운 시어를 구사하려고 구사하는 그런 시인이었죠. 1920년대 초 외래 문학사조가 들어오는 혼란 속에서도 정지용 시인은 우리말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지용 시인을 기르는 문학축제 지용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체험객들에게 오감만족, 명품 축제를 누리게 해줍니다. 시만 읽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먹거리도 많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쪽은 처음 나와본 건데 되게 볼거리도 많고 유익한 것 같아요. 애들한테 되게 도움도 되고 이런 생각 와서 볼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장. 시끌벅글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상자 민태준 시인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인 정지용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정지용 문학상. 올해 영광의 수상자는 문태준 시인입니다. 시의 순이란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자 희망합니다. 네, 이번에 정지용 문학상을 따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지용 시인은 우리 시단의 큰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큰 이름으로 받는 상이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시 짓는 일에 대해서 시 짓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엄숙하게 생각하면서 좋은 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들의 수상시 낭송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시인들의 육성으로 듣는 시 지용제 무대여서 가능한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마음 정하고 꿀을 따라 들어온 벌이 남기고 간 메르치와 다시마와 무와 양파를 가린 국물로 그것은 커다란 손 같았다. 시인들에겐 정지용 문학상 수상자가 되는 것이 더없이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쓴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시인의 고향에도 어느새 황혼이 깃들고 축하 사절단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정지용 시인의 시를 낭송하는 무대. 아름다운 시어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황정자 쬐꼬만 이 페스탈로치야. 너무 저한테는 영광이고 또 우리 옥천 군민이 한자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고 힐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들 배워가지고 너무 존경스럽고도 네, 많이 배웠어요. 축하 무대는 절정으로 향하고 흥이 겨운 관객들도 무대 앞으로 진출! 축제의 밤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라이노시고요. 오늘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끌벅적 문학축제 지용제 화이팅!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 축하 무대의 마지막은 가수 권인아 씨가 장식하는데요. 분위기 있는 노래로 모두의 가슴 속에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줍니다. 시인들 나와서 시 읽는 것도 좋았고요. 낮에는 일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서 정말 좋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고 멋진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용제 100회까지 화이팅! 정지용 시인이 꿈에서도 잊지 못한 고향 옥천에서 펼쳐진 시끌벅적 문학축제.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주용 시인과 한 뼘 더 가까워진 특별한 추억들은 축제의 달 5월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문학축제 여정이었는데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화면 보기에도 참 즐거워 보이는 현장들이었는데요. 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올해 지용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지용제는 좀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도 국가대표 문화축제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도 정지용 시인이 어릴 적에 이렇게 다니면서 놀았던 골목길을 함께 투어해 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네네.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전국 문학인들이 교감을 나눴던 정지용 문학상 본상 시상식. 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네. 본상 시상식.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명 시인들과 함께한 신호래 콘서트까지 해서 진짜 여러 가지 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2년 연속 그 명품 축제에 선정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내년이 기다려지는 것 같은데 축제는 끝났어도 옥천 구읍에 가시면 정지용 시인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정지용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그래서 아침에 퀴즈 이 기세를 몰아서 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향수로 잘 알려진 시인 정지용의 고향은 충북 어디일까요? 네. 1번 단양, 2번 음성, 3번 청주, 그리고 4번 옥천입니다. 네, 방금 저희가 지용제 이곳에서 열린 지용제라고 그렇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워낙 유명해서 다들 쉽게 맞추실 수 있겠죠. 문자는 #0997번입니다.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는 좋아하는 시인 또 나의 애송시입니다. 아까 구본상 아나운서처럼 얼굴 하나야 좋아하는 시를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애장하는, 애창하는 뭐 이렇게 평소에 읊조리는 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시도 좋습니다. 마음껏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조개 중에 가장 크고 또 맛도 좋아서 그야말로 지옥의 외 제왕. 제왕이요? 아, 제왕은 뭐 쉽게 네. 받는 별명이 아니거든요. 이 전복 또 대합과 함께 3대 고급 패류로 불리는 아, 무슨 폐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폐류로 불리는 조개. 바로 키조개입니다. 키조개. 아니, 키조개 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두툼하게 붙어 있는 관자 아시죠? 관자.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아, 아침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요. 예. 아, 이 키조개가 지금 바로 딱 제철에 맞았다고 합니다. 특히 갯벌이 좋아서 굉장히 맛도 좋다는 등량만의 보물입니다. 장흥 키조개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일정을 마치고 잠시 들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바쁜 건 감사한 일인데 피로가 너무 쌓인다. 피로가 너무 쌓여. 뭔가 힘이 솟구치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홍어? 아니야, 너무 강해. 갑오징어? 주꾸미? 아니야, 아니야. 아, 몸에 힘이 확 날 만한 음식 뭐 없나? 어? 이건 키조개? 키조개 관자 빛깔이 너무 좋잖아. 키조개. 그래, 오늘은 키조개 관자. 너로 정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졌다. 그래, 일단 가게를 찾아야 돼, 가게를. 키조개, 키조개 어디 있는 거야? 키조개 되죠? 아, 네네, 이쪽 오세요. 좋습니다. 좋아, 일단 가게 찾는 데는 성공. 역시 키조개는 삼합으로 먼저 먹어야 되나? 부드러운 돼지고기에다가 키조개, 거기에 표고버섯까지. 좋아. 사장님,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보자고. 키조개 관자, 돼지고기, 거기다 표고버섯을 같이 익혀서 먹으면 이 조합 꽤나 심오하단 말이야. 여태껏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없었다. 장은 키조개 삼아 한번 먹어볼까?
우와, 관자 쫄깃쫄깃한 식감에 육즙까지 조화가. 와, 궁합이 장난이 아니잖아. 아, 내가 이걸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어우. 여러분, 키조개가 제철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양손에 키조개 하나씩 들고 오늘 장흥 키조개 마을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 이 쫄깃쫄깃한 키조개 속살 오늘 저도 맛보러 갈 수 있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키조개 또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등낭만 앞바다에서 배로 다이브들이 가가지고 줄 호수 해가지고 다이브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캐가지고 올려서 갖고 온 거지. 근데 이게 저는 맨날 키조개 키조개 얘기만 들었는데 왜 키조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요것이 요 딱 키같이 생겼잖아. 자네 어려서 오줌 써면 엄마가 머리에 씌워갖고. 아~ 딱 그 키 아니야? 그 머리에 쓰고 그 돌아다니는 그 키? 그렇지. 그래가지고 키조개구나. 그렇지. 어. 근데 제가 또 키조개 들어보면 장흥 키조개가 그렇게 유명하던데. 그렇지. 장흥 키조개가 특별히 더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있지. 어떤 거? 뻘, 등량만 뻘. 등량만 뻘이 좋아서. 아~ 뻘이 좋아서 키조개가 최고지. 아, 워낙 좋은 거 먹고 자라니까 맛이 특히 더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렇구나. 아유, 오늘 저도 좀 일 열심히 하면 좀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일을 많이 해야 하나라도 주지. 담백한 맛과 함께 바다의 봄을 전해주는 키조개. 11월부터 채취를 시작하는 키조개는 이듬해 4월부터 5월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을 맞이하는데요. 이맘때 열리는 장흥 키조개 축제에선 맛있는 키조개를 먹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요. 아, 고생은 했지만 역시 관자 맛 만족. 대만족이야. 어? 저건 뭐야? 메뉴에 있는 음식인가? 거기다 소고기잖아. 사장님. 네. 혹시 저 옆쪽에서 먹고 있는 건 뭔가요? 아, 저거는 키조개와 네. 한우 샤브샤브예요. 아, 그럼 저것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복해볼 음식은 키조개 샤브샤브. 재료를 역시 너무 안 익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육수에서 이 키조개 건져내는 것도 타이밍. 어우, 좋아. 아, 너무 부드러운 맛이야. 이번엔 관자만 한번 먹어볼까? 초장을 찍어서. 잠깐만. 우와! 키조개 단독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 역시 장흥 키조개 보통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저 저기 키조개 열심히 달랐는데 이거 키조개 좀 까서 주실 거예요, 어머니 저? 네, 얼른 까주고 이렇게 배워봐. 안으로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쑥 밀어요. 밀어. 밀으면은 이렇게 벌려지죠. 그러면 이쪽은 또 이쪽으로 쑥 밀으면은 네. 잘 까지죠. 와, 진짜 크네요. 네, 엄청 크죠. 요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부위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꼭지. 꼭지. 예, 요 흰발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날개. 날개. 네. 날개. 날개. 하고. 날개하고 네. 이거는 젖도. 알. 와. 알이 엄청 크죠. 엄청 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썰어갖고 네. 한번 잡숴보면은 진짜 맛있어요. 키조개 하나 까면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꽉 찬 속살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조개의 제왕 키조개. 커다란 크기만큼이나 쫄깃한 식감이 일품으로 관자는 물론 날개, 꼭지까지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까기는 힘들지만요. 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 이거 힘든 직업이야.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다 잊혀지는 감동적인 맛. 담백함에다가 쫄깃함까지 일품인 이 키조개. 뜨거운 불 위에서 익어가는 이 향기만으로도 입안에서 침이... 우와! 와, 와. 이건 뭔가요, 두 개는? 아, 탕수육.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인데. 거기다 키조개 탕수육이라고?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건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 이번엔 키조개 관자 스테이크. 자, 먹기 좋게 잘라서 입으로 직행! 그렇지. 아, 달라. 너무 부드러워. 키조개. 바다 그 자체. 이 맛을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 거지. 아, 이만하면 오늘 하루 훌륭했어. 좋아.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감사합니다. 하, 키조개 역시 좋은 선택이었어. 내 뱃속에서 박수갈채가 나오는 느낌이야. 키조개 또 먹으러 와야지. 아, 정말 삼합을 비롯해서 스테이크, 네. 탕수육까지. 아, 장은 키조개 정말 맛있겠네요. 근데 저렇게는,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건 하나 더 먹을 수 있겠어. 저게 안, 네, 되실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안 돼요? 네. 아니, 저렇게 조용한 리액션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맛인데. 그러니까요. 소리부터 굉장히, 지를 것 같은데요. 네, 맛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맛도 맛이지만 키조개에는 아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쇠고기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좋고, 아, 그리고 뭐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조개 감칠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날것으로 먹는 게 좋고요. 그럼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아서 더 좋다고 합니다. 5월의 제철, 장은 키조개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자, 키조개를 뒤로 하고 저희는 아침엔 퀴즈, 네.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아, 키조개야 퀴즈. 알겠습니다. 네. 향수로 잘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1번 단양, 2번 음성, 3번 청주, 4번 옥천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해서요.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시인이나 내가 잘 읊을 수 있는 애송시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지윤 씨는 뭐 좋아하는 시인 누구 있으세요? 어렵네요. 이렇게 국어 시간 같고. 정지용 시인으로 합시다. 네. 저는 물어봤으면 무조건 정지용 시인. 아, 정지용 이럴 때 점수 따야죠. 아, 예. 정지용 시인이요. 네. 네. 여러분만의 좋아하는 시인이나 애송시, 정답과 함께 질문으로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장은 키조개도 만나봤습니다만, 요즘은 지역마다 미식관광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또 그냥 뭐 놀러 가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대표 음식 발굴에 아주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맛의 고장 광주에서도 대표 음식을 선발하기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네. 그보다 먼저 봄, 여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응급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좀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의 필수 상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오늘은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과 여름,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싱그러운 계절 5월, 산으로 바다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죠. 거기가 안 된다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은 날씨, 놀러 갈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은 요즘, 여러분은 어떤 야외 활동 즐기세요? 예,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는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많이 알고 계세요? 글쎄요, 사고 나면은 너무 당황해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야외활동 응급상황 첫 번째, 벌, 뱀, 진드기. 아유, 이런 날에 그냥 산에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산 아니면 어때? 지쳐는 널린 게 꽃인데. 아우, 예뻐라. 아우, 세상에. 아야, 아야, 아이고, 아따, 아따, 뭐야, 뭐야, 벌! 벌, 어마어마, 이게 웬일이야, 벌들들. 어마, 세상에, 좀 죽어 살려! 아야야야! 어머, 너 따라오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어머, 잘 만났네, 잘 만났네. 벌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여기 딱 가고 쓰였지 뭐예요. 저 좀 병원이나 약국에 좀 내려놓으세요. 진정하시고요. 벌이 휘셨군요. 자, 지갑에서 카드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구급상자도 아니고 카드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쩌시게요? 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벌침을 이런 식으로 밀어내주면 침이 쏙 빠집니다. 어머! 시기 빠지네요. 손으로 뽑히지 않는 벌침은 카드로 밀어내주세요. 그 후엔 벌침이 제거됐으니까 생수를 이용해서 상처를 소독합니다. 밴드까지 붙여주면 응급처치 끝! 구급상자를 늘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런 방법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간단한 응급처치는 끝났어요. 근데 조금 지켜보고 그 두드러기라든지 뭐 가려움증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텐트 하나 치는 것도 그냥 일이네. 잠깐 허리 좀 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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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게 뭐야? 뱀이다! 어머 내 다리! 내 다리! 어머 세상에! 그럴 때는 독이 못 올라온 게 콩콩 뛰는 수밖에 없대. 자, 이렇게 콩콩 뛰면 독이 내려가지 않을까요? 선생님! 뱀독은 그 몸에 들어오면 그 림프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림프관은 압력이 세지 않기 때문에 사지나 이런 부분을 손상 부위를 움직이게 되면 그 림프액이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손상 부위보다 약간 위쪽을 압박 붕대 같은 거로 가볍게 묶어주시면 뱀독의 이동을 거의 완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를 움직이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응급 상황 두 번째, 찰과상. 아유, 누굴 닮아 저렇게 운동신경이 좋아. 그것도 날 닮았어요.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보조막길 때부터 잘하더니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내리막길로 내려가려고 도전 잘해보는 거다. 조금 조심해서. 어머어머, 비틀거리면 안 되는데. 어머, 수진아. 어머 세상에, 자전거 타다가 그냥 이마를 이렇게. 아이, 손도 못 대게 해요. 어쩌면 좋아요. 자, 이럴 때는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넘어진 상처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먼저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는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을 이용하셔야 해요. 야외 냇가나 시냇 물은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 지금 출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소온 수건을 이용하여서 상처 부위에 직접 갖다 대서 압박을 하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깨끗한 소금 수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면, 자, 여기에서 이 라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라이터요? 네. 상처 부부에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니 상처 부위를 닿는 손수건 부위를 라이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이터로 간단히 수건을 소독한 후에 상처 부위를 지혈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면 되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급한데 물따로 붓고 손수건 누르고 할 거 없이 젖은 수건으로 그냥 대면 안 돼? 네, 젖은 수건을 사용해서 상처 부위에 대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젖은 수건을 사용하는 건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야외활동 응급상황 세 번째, 심정지. 괜찮으세요? 어머, 괜찮으신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그래, 여기쯤을 이렇게 누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누르고
이 다음에 잇몸호흡을 해야 되는데 잇몸호흡을 해야 되는 건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망설이실 시간이 어딨어요? 아니 지금 근데 입을 가져다 대기가 좀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입을 대지 않고서 가슴 압박 소생술을 통해서도요 환자를 얼마든지 소생시키실 수 있으세요. 가슴뼈를 보시고 절반 아랫부분에 소리고 깍지를 끼셔서 팔꿈치를 곧게 펴시고 깊게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호흡하실 때 기존에는 멈추셨는데 멈추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주시면 되세요. 가슴 압박 소생술은 인공호흡 없이 말 그대로 가슴만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로 가슴을 5cm 정도 압박해줍니다. 어머 세상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가슴 압박술만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하실 줄 모르는 또 잘 배우지 못한 일반인들은요. 기도 개방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요. 호흡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환자의 입에 다가가서 입을 대려 하는 거를 좀 꺼려 하시기도 해요. 네. 그러므로 시간이 지됨으로 인해서 환자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호흡을 하지 않으시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환자를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야, 가슴 압박 소생술 꼭 배워둬야겠네요. 야외 활동 응급 상황 네 번째, 물놀이 사고. 올해도 작년만큼 아니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잖아요. 수영장은 물론이고 바다며 계곡이며 여기저기 물놀이하러 많이들 가실 텐데요. 매해 들려오는 물놀이 사고 소식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말이죠. 일단 물도 두렵지만 물에 뜨지도 못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 사고에 안전하고 쉽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놀이 중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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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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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물에도 못 들어가는데, 아이, 누구 안 계세요? 어머, 누가 안 계세요?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에라 모르겠다, 나라도 들어가겠다. 하나, 둘, 셋! 수진 씨, 안 됩니다. 안 된다니요,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계신데요. 수진 씨가 지금 들어가면 더 큰 2차 사고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틈은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럴 때는 수진 씨가 먹을 양 과자 봉지면 충분합니다. 과자 봉지요? 네. 솔직히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과자 봉지 속에는 질소가 들어가 있어서 보력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자 봉지가 없으면 우리가 물놀이를 갈 때 가는 아이스박스. 또 피트병, 네? 돗자리. 물에 뜨는 물건이면 뭐든 좋습니다. 물놀이하다 마시려고 들고 갔던 음료수병에 깔고 앉아있던 돗자리까지 일단 제대로 조준 받기만 하면 OK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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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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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감사해요. 살았어요. 아니 근데요 네. 반가운 것도 잠시 네. 지금처럼 돗자리도 과자 봉지도 페트병도 네.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수영법이 있잖아요. 알참네. 헤엄을 못 친다니까요. 네. 생존수영법은요. 헤엄을 빨리 치는 능력이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 물속에서 버티는 수영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생존수영. 요즘은 초등학생들 필수 과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생존수영 자세. 이렇게 팔로 다리를 끌어안고 몸을 물 위로 띄우는 새우등뜨기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해파리뜨기인데요. 해파리뜨기는 새우등뜨기랑 비슷한데요. 물속에서 팔과 다리를 쭉 늘어뜨려서 예, 숨을 참는 동작을 연속으로 하시고요. 호흡이 차시면 고개를 잠시 들어 올렸다가 숨을 들어 마시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동작을 연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 물 위에 그대로 둥둥 누워뜨는 일명 누워뜨기인데요. 물에 몸을 맡기고 침착하게 릴렉스. 여러분도 다들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물 무섭지 않아요. 지푸라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생존 수영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생존 수영을 하시면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남도의 풍족한 어장, 비옥한 농토에서 난 재료에 모든 맛깔나게 만들어내는 손맛이 어우러진 광주의 음식. 어때요? 맛있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 광주에서 막상 대표 음식 꼽으라면 살짝 고민되셨죠?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 광주 가면 뭐 먹지? 라는 질문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Follow me! 무얼 먹어야 하나는 행복한 고민이죠.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이 그 고민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역명을 말을 하면 음식이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광주의 대표 음식 선정을 위해 다양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오늘은 모집 공고를 보고 직접 참가 의사를 밝힌 시민 평가단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뒤에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 일반인들 총 100여 명이 모여서 직접 맛도 보고 토론도 해서 광주의 대표 음식을 찾아본다고 하네요. 잘해주셔야 할 텐데. 지금은 9가지로 축약된 후보 음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달받는 오리엔테이션. 단순한 재미로 참가한 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 평가단이라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하나, 둘, 셋! 평가단의 사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 대표 음식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광주 음식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만들기 체험들과 셰프들의 9개 후보 음식 요리 시연 등 광주 대표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평가단 100인의 토론장에도 음식 냄새가 가득해졌습니다. 말이 오찬이지 9가지 후보 음식 평가에 신중을 기하는 시간인 거죠. 이제부터는 광주 대표 음식이라고 하는 그 후보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제가 객관 쓰고 이러면 안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맛있게들 식사하세요. 스타트! 평상시 맛있게만 먹었던 음식들을 한입 생각하며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됐겠죠? 이 음식이 광주 대표 음식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나, 어떤 특징을 어필할 수 있나, 평가단의 신중함과 비교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6전 앞에서 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6전부터 팥칼국수, 오리탕, 주먹밥 등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음식들인데 참 어려운 선택 앞에 식사가 마냥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또 신중하게 맛보고 잘 그렇죠. 어떻게 선정이 돼야 될 텐데요. 얼른 정성스러운 음식 좀 드세요. 맛있어가지고.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네. 다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고민은 진짜 어떻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뽑으라면 제일 어려워. 다 뽑아주고 다 주고 싶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처음 했을 때는 광주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당연히 한정식이라고 했어요. 가득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는 거.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즐겁게 입이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것이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어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표 음식이 상추튀김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정말 떡볶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주먹밥 곁들이는 것도 의외로 나와서 저희 같은 장년층들은 그럴 수 있나라고 오히려 저희가 좀 깜짝 놀랐어요. 오찬 시간이 끝나고 본격 토론 시간. 세대별 음식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성별과 직업에 따라 기호도 다르니 여러 의견이 오가는 소리로 토론회장이 뜨겁습니다. 물론 오늘 토론 결과가 대표 음식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번에 광주 대표 음식 선정은 무슨 순서를 정해갖고 정확하게 뭐 1, 2, 3위를 뽑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음식이 갖고 있는 의미도 좀 나눠보고 또 광주에 이런 음식이 왜 맛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지금 작업이고요. 이걸 통한 다음에 이제 그 상징성, 차별성 그리고 대중성이라는 세 개의 핵심 코테고리를 갖고 9개 중에 3개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통계를 내서 각각 어떤 음식들이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선정하면 좋을지에 일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려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오늘로서 진짜 의미 깊은 광주 대표 음식이 탄생할 것 같네요. 네. 평가단이 열띤 토론을 하는 동안 저는 살짝 옆 전시관으로 이동, 시민들과 함께 광주 음식 체험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야 자주 먹어온 음식들이지만 광주를 찾는 외지 손님들에게 광주만의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음식.
그 음식을 상품화 브랜드화해서 광주 음식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이번 광주 대표 음식 페스티벌이 갖는 참 의미인 거죠.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토론에 방해가 돼가 잠시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쯤이면은 토론이 끝나고 이제 평가지를 취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얼른 가서 또 봐봐야겠어요. 차별성, 상징성, 대중성 각 부문에 적합하다 생각되는 음식을 표기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단의 임무는 마무리됐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웠어요. 결정은 하고 왔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금 마지막이 힘들었어요. 오늘 본인이 평가지에 체크한 그 음식들이 오늘로서 광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이 된다면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된다면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시겠어요? 된다면 제가 적극 즐겨 먹고 또 우리 광주를 벗어난 전국 방방곡곡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아주 적극 홍보해서 정말 광주 대표 음식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100명의 평가단이 원탁에 둘러앉아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본 이날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토론 결과와 다양한 형태의 여론 수렴을 거쳐 이제 광주 대표 음식이 선정되는데요. 광주 대표 음식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맛의 고장, 광주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광주에 가면 뭐 먹지? 이제 곧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대표 음식이 선정되면 광주에 올 이유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주에 많이 놀러오세요. 제가 한상 가득 차려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광주의 대표 음식으로 뭐가 선정됐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주먹밥이라든지 상추튀김, 보리밥 등등에서 7가지가 선정이 됐대요. 그리고요. 예. 그중에서 상징성 분야 1위는 5.18의 스토리를 담아낸 광주 주먹밥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광주 주먹밥. 이게 나눔과 연대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광주의 또 대표적인 음식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향수로 잘 알려진 정지용 시인의 고향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정답은 4번 옥천이었습니다. 네, 너무 쉬웠습니다. 저희가 네 부분을 뽑아왔죠. 네, 7203번님, 0821번님, 8139번님, 6944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7203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지용 시인의 시를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동시 해바라기 시라는 시를 좀 보내주셨어요. 해바라기는 첫 시약 시인데 부끄러워 사흘이 지나도 고개를 안 이든다. 순수한 동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훈훈해진다고. 저희도 한번 이 시 좀 구해서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0821번님께서는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지 지나가는 초라한 질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네. 나의 애송시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건 노래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무슨 노래인데요? 향수. 하늘에는 성근별. 잠시만요. 네. 알 수도 없는. 이게 너무 약간 나이가 나오나요? 많은 분은 아마 몰랐는데. 네. 따라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예. 네. 자, 8139님께서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생각이 떠오른다고. 대학에 들어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중학생 때는 시의 외로움, 엄마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선 이제 이해가 간다고 하시면서 네. 오늘 성년의 날에 챙겨줄 사람 없지만 감사한 하루를 지내야겠다고. 아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3종 세트 누군가에게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 청주에서 또 전국적인 규모의 큰 행사가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23일 목요일에 개막해서 26일 일요일까지 남일면 청주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도시에 산다고 하는데 사실 도시농업이라는 게 텃밭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평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네. 네, 지속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농업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옥상 정원 같은 것들 좀 많이들 꾸며놓고 하니까요. 예. 자, 잠시 내일 이 시간 안내하겠습니다. 마이멘션에서는 시청자 특집 1탄으로 준비합니다. 10년 동안 80톤의 나무를 말려진 콩나무집을 소개하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또 우리 영유아 장염으로 전염되는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